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온 땅과 열방의 주인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이 복된 안식일을 맞이하여 한 장소에 모일 수는 없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회하는 심령마다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늘문이 열리며 주님의 임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주님만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자비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망의 골짜기에서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다 같이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과 계획을 지금은 알 수 없으나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굳게 믿습니다. 주의 전에서 보냈던 모든 만남의 시간들이 귀하고 아름다웠음을 감사하며 저희 존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지 새삼 깨달아집니다. 지난 10여 주 동안 교회에서 모임이 중단되고 성도의 만남이 사라진 지금 피곤하고 지친 심신의 모든 것을 이 시간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도움으로 채우사 다시금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주는 안위함과 즐거움에 만족하며 주님을 멀리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어린 양 붉은 피로 내 심령의 문설주에 발라 이 사망의 권세가 저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시옵소서.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살게 하옵소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더 참으시고 더 기다리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이 땅과 이 백성을 살려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의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립니다. 오직 주님이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처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험난한 상황에서도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며 코로나의 핑계로 교회와 십자가를 없애려는 마귀의 계획을 막아주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기도하며 정책을 세우고 온 백성을 사랑으로 품어 주님 안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온 세상 모든 나라가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로 인하여 곳곳이 고통하며 울부짖는 가운데 있사오니 생명 하나하나의 고귀함을 간직하며 병들고 연약하고 연로하신 분들의 삶이 경시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 어린 자녀들과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직장으로 멀리 떠나 생활하는 자녀와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일터와 사업터가 사라진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헤쳐나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전염병과 싸우는 의료진과 병상의 환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생활 속에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주님 앞에서 내 입술과 얼굴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거리 두는 일로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안할 이영성 목사님을 십자가 제단 아래 세우셨으니 생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가운데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 풍성히 넘쳐나게 하옵소서. 본 예배와 우리 2세들의 예배와 아이들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왕이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6장 45절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스크린에 떴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서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만 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 팬데믹 상황으로 번져서 이제 전 세계 감염자가 벌써 500만이 넘었고 약 35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유럽의 폴란드와 스페인과 이태리에 이 코로나가 좀 누그러지는 모양새이었지만 이제 러시아의 감염자가 30만, 남미의 브라질에도 30만, 페루에만도 10만 명의 감염자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되는 이 코로나 재앙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성경은 이런 재앙을 만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분명히 이런 전 세계적인 재앙은 사람들에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민족과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한 도성과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삶까지도 다 살피고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 엄청난 재앙을 만났음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하나님께 무관심한 세상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앗의 비유, 토양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릴 기회도 없이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뜻을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풀이해 주시는데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사탄이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도 없이 마귀가 마음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사탄의 방해에 완전히 항상 노출되어 있어서 아무런 영적인 보호나 방비가 전혀 없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마음에 떠오를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마음입니다. 길가와 같은 심령, 사람들이 항상 밟고 지나다녀서 단단하게 굳어버린 길, 노면과 같은 마음이 굳어버린, 영적 감각이 아주 무뎌지고 굳어진 calloused heart, 마치 굳은 살이 베인 것과 같은 그런 심령 상태입니다. 온라인 새벽기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 순환당하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옷을 놓고 누가 차지할까 제비뽑기를 하는 군병들이 등장합니다. 눈앞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오직 탐심에 따라 행동하는 저들은 이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죄와 탐심에 어두워질 때 얼마나 무뎌지고 무감각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저 군인들인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다 내려놓고 떠난다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사형 집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았고 또 군인 생활을 좀 오래 했던 사람들은 아마 전쟁터에서 친구를, 전우를 잃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서 아무리 금은 부하를 손에 쥐려고 해도 죽을 때는 다 버리고 빈손으로 떠나는 모습을 자주 보아왔으면서도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조금의 관심이나 동정 또는 예의도 없이 또 그 자리에서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슬퍼하는 그 어머니 마리아, 그와 함께한 다른 여인들과 친지들에 대한 조금의 배려도 없이 그저 못 박힌 자의 옷을 누가 차지할까 탐심으로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비상사태 중에도 탐심, 오로지 재물에 대한 욕심만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휴지나 그로서리를 사재기하는 현상이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났는데요. 문제는 이런 와중에 마스크나 손세정제를 싹쓸이하듯 많이 확보해서 가격을
많이 높여서 폭리를 취하려는 사람들이 나와서 미국에서는 아예 법으로 그런 물품들을 폭리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인터넷에 광고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를 시켰습니다. 병원에서는 코로나 환자와 치료하는 의료진의 안전과 목숨이 오고 가는 상황인데 돈을 벌겠다는 탐욕에 마음이 어두워서 부족한 그 의료진에게 돌아가야 할 마스크와 보호 장비를 사재기하고 폭리를 취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이고 죽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데도 이런 재앙 앞에서 하나님을 찾거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일엔 관심이 없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세상의 것만 분주하게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엄청난 재앙이 이제 이 말세에 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고 그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엄청난 재앙이 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갔는데도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그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열 가지 재앙은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순히 내어보내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 가지 재앙이 점점 어려움과 고통이 커지는 순서로 임합니다. 처음엔 큰 고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경고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재앙이었는데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순복하지 아니하니까 점점 재앙에 동반되는 고통과 어려움이 점점 강해지다가 마지막에는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하여 왕궁에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까지 맏아들 뿐만 아니라 그 애굽 사람들의 가축과 짐승의 장자까지도 모두 죽는 엄청난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열 가지 재앙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가벼운 경고에서부터 점점 더 그 고통과 어려움이 강해지는 재앙이 임하는데 이런 성경의 예를 보면서 우리는 미국과 전 세계에 근래에 임하는 재앙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미국에 지난 20년간 발생한 여러 가지 큰 재난과 대형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11 테러 사건을 시작으로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미국의 큰 대도시가 물에 잠기는 큰 수해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부시 대통령 시절에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뉴올리언스가 물에 잠겼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허리케인 샌디로 100년 만에 뉴욕 뉴저지가 물에 잠기고 허리케인 하비로 휴스턴이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년간 미국 중부와 동부 지역엔 겨울철마다 심한 폭설로 큰 피해를 입는데 봄철에 그 쌓인 눈이 녹을만한 그런 시즌에 또 폭우가 내려서 특별히 미국의 이 중서부 지역에 여러 주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여 수만 평 정도가 아니라 수천만 평의 농지가 물에 잠겨서 몇 개월씩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시간주에서 두 개의 큰 댐이 무너져서 카운티 전체가 물에 담겼는데 홍수 최고 이 수위가 35피트의 물이 카운티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토네이도가 미국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에선 해마다 산불이 발생하여 북쪽의 세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 지역뿐만 아니라 남쪽의 LA, 샌디에고 지역까지 해마다 이 산불로 큰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총격 참사로 수많은 학생들이 꽃다운 나이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여 미국에만 벌써 사망자가 10만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난 20년간 자주 발생하는 재앙이 단순히 우연히 발생하는 천재지변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미국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인가, 우리는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전쟁과 기근, 지진, 전염병과 같은 재앙은 인류 역사에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된 모습을 보십시오. 처음엔 국제무역 통상로를 통해서 세계 경제 2위를 자랑하던 중국과 교류가 많은 지역에서부터 부유한 국가들의 코로나가 먼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인명피해와 일상생활이 중단되면서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불러왔습니다.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저 탐욕과 쾌락과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던 인간의 교만함을 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을 겪으면서도 세상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인명피해를 입은 선진국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백신과 치료제를 속히 개발하여 경제활동을 빨리 재개할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이지 이런 엄청난 재앙을 불러온 근본적인 원인이 된 인간의 영적, 이 도덕성의 타락의 문제, 무분별하게 자기 만족을 추구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탐욕, 식탐,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으라고 한 것만 먹으면 되는데 먹지도 말아야 할 것까지도 먹는 그런 욕심, 이웃의 건강이나 안전이나 생명보다 앞세운 재물과 권력에 대한 그 한없는 욕심, 그리고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이런 사회와 이 세계의 양극화 현상, 집단 이기주의, 이런 잘못된 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군왕들, 통치자들의 도모와 계획은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인기를 높여서 투표를 받아 정권을 장악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재선될 것인가, 독재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오랫동안 자기의 이 권력을 유지할 것인가, 독재자들이건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이건 명예와 인기와 권력과 재물, 그저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던 시편 2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와 통치를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와 창조 질서, 영적 질서를 다 무시하고 벗어 던지자고 세상의 통치자들이 모여서 헛된 일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은,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정치적인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이슬람권에서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절기인 라마단 기간입니다. 한 달 동안 해가 뜨는 일출 시간부터 해지는 일몰 시간까지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하고, 저녁에 해가 지는 시간이 되면 이슬람 사원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부유한 자들이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의무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풍성한 저녁 만찬을 제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전 세계 이슬람권에서 한 달간 말이 금식이지 저녁에 해가 지기만 하면 폭식하는 그런 축제 기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비상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저녁마다 사원에서 함께 모여 잠깐 기도하고 저녁 만찬을 나누는 이 이프타 디너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슬람 최고의 성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가 완전히 봉쇄되어서 아무런 순례객도 방문할 수 없이 차단이 되었습니다. 어떤 전쟁이나 기근, 재난 기근 동안에도 한 번도 폐쇄된 적이 없는, 문을 닫은 적이 없는 이슬람의 최고 성지 메카, 모든 무슬림들은 평생 동안 한 번은 꼭 방문해야 하는, 성지 순례로 방문해야 하는 이슬람의 최고 성지 메카가 완전히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라마단이 끝나는 5월 23일에는 아이드라는 명절이 있는데 무슬림들에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크리스마스처럼 성대한 명절입니다. 3일간을 성대하게 지키는데 한국인들로 따지면 추석처럼 모두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일가친척이 함께 모여 잔치하는 그런 큰 잔치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슬람의 수호자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5월 23일을 전후한 3박 4일의 주말 기간 동안 온 국가에 봉쇄령, 여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로 따지면 추석에 아무도 고향 방문 금지령을 내린 것입니다. 코로나 비상사태를 통해 율법의 종교, 행위의 종교인 이슬람권에서 자기들의 관습, 그 자기들의 율법적인 행위를 하나도 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불편함은 어려움은 있지만 예배당에 모이지 못한다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결박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라마단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영적 각성을 위해 기도하는 이 24/7 기도가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접속해서 24시간 7일 동안 계속 이 한 달 동안 라마단 기간 동안 기도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선교단체에서 우리 미주 지역에 있는 이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열었는데 한 9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보고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 세계 여러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 현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연결해서 줌으로 기도회를 하면서 2시간씩 다른 나라 팀들에게 이 온라인 기도회 인도를 부탁했더니 북미주 지역이나 한국에 있는 이 사람들은 찬양도 인도할 줄 알고 아주 매끈하게 인터넷으로 기도 인도하는데 파키스탄에 그저 한 작은 가정에 7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악기도 없지만 이들이 열정으로 전 세계 여러 곳에서 함께 인터넷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 7명의 파키스탄의 그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 전 세계적인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 영적 리더십이 부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비상사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코 결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교회들은 아직도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데 12월부터 벌써 5개월째입니다. 학교들은 개학을 했는데 아직도 중국의 교회들은 심지어는 3자 교회들도 아직 회집을 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교회의 역사상 교회가 가장 빠르게 성장했던 기간은 1949년에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이 장개석 총통의 세력을 대만으로 내쫓은 다음에 모든 서방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교회 문을 닫은 그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문을 닫고 선교사들을 다 내쫓았지만 나중에 1980년대에 주교의 장막의 문이 열리고 서방의 선교사들이 중국을 방문해 보았더니 1949년에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추방될 때 중국의 대륙에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개신교인의 숫자를 약 100만이라고 했는데 주계 장막이 열리고 가보니 중국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가 수천만 명이 되었습니다. 공산당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핍박하던 기간에 중국 교회는 수십 배의 부흥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비상사태를 통해서 누가 진정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시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표보다, 그 어떤 통치자나 전문가의 발표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재앙은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길을 떠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재앙을 하나님의 징계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의 예가 많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사는 동안 모든 것이 풍요롭고 평탄해지면 하나님을 잊고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며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런 영적인 타락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방 민족의 손에 붙이시면 블레셋과 미디안 민족 같은 이 주변의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모든 농사지은 열매와 결실을 노략질을 당하고 가축과 짐승을 빼앗기고 자녀와 여인들이 노예로 빼앗겨가는 그런 극심한 환난을 당하게 되면 저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르짖음과 호소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일으키셔서 이 이방 민족을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곱 번 반복이 되는 역사가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악한 왕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자비와 긍휼을 얻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절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시돈의 왕 엣발의 딸을 아내로 맞았는데, 그 장인이 되는 시돈의 왕 엣발, 엣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알을 향하여, 바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자의 딸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더니 아방은 왕후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우상 숭배한 일에 열심을 내어 온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3년 반의 극심한 가뭄이 임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고 하늘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임하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그 바알의 그 제사장들을 다 잡아서 처단하고 그 승리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방은 가장 악한 인물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자신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악한 왕인데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과 그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엄한 징계와 심판을 내리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니까 그 메시지를 들은 즉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인데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였으므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즉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징계를 지연시켜 주시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 자신과 그 자녀들의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얻을 시간을,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악한 왕 아합의 예였는데 남 왕국에도 므낫세 왕이 그런 인물입니다. 므낫세는 유명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강대국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도시들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인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원을 받았고, 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어서 므낫세가 왕자에 즉위할 때
그의 나이가 13세였기 때문에 아버지 히스기야가 병에서 일어나 15년 더 사는 동안 얻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부친과 같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하여 우상 숭배를 하는데 자기 아들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불에 지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흰놈 골짜기에서 몰렉 신에게 자기 아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건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그런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열왕기하 2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므낫세 왕이 범한 모든 죄와 또 그가 죄 없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여서 그 피로 예루살렘 거리를 물들게 한 그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을 자기 앞에서 추방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시지 않았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 므낫세 남왕국 유다의 역사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3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므낫세가 앗수르 왕국의 군대에 사로잡혀서 쇠사슬로 끌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남왕국 유다 역사의 가장 악한 왕인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그 환난 중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왕이 되는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아합과 므낫세 같은 악한 인물이라도 재앙과 환난 중에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사 기회를 다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들이라도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을 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이번 코로나 비상사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겸손히 낮추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징계를 하시는 것을 받는 것으로 여기라고 히브리서 12장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징계하실지라도 사랑 가운데 우리들의 선과 유익을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재앙이 임한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본문은 고라와 그의 일당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영적인 리더십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는데 백성 가운데 지도층 인물 250명도 그들의 그 반역에 함께 가담하여 향로를 들고 여호와의 회막문 앞에 섰다가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 이 250명의 지도자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고라와 그 일당 이 세 가정은 땅에 땅이 그냥 벌려서 삼켜버렸고 250명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여러 가문 여러 지파에 자기들의 지도자들인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재앙이 임할 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모세가 아론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백성 가운데 이제 재앙이 임했는데 빨리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 향을 피워라. 향을 피우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는데 제단에 불을 담으라는 말을 하는 것 보니까
하늘에서 임한 불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임한 불을 힘입는 기도, 성령의 불을 받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 향을 피워서 이 재앙이 임한 백성 진중으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임한 백성 진중으로 달려가는 제사장 아론,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번 전염병으로 우리들은 예배당에 함께 모일 수 없지만 도리어 우리가 흩어진 곳에서 죽음의 두려움에 떠는 자들,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으로 개인과 가정에 이런 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친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더 진하게 집중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열두 사도를 빼고는 모든 성도들이 다 여러 곳에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 흩어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이 되는 역사가, 복음이 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예배당에 모일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만나든 직접적으로 만나든 도리어 소수의 사람들과 가깝게 접촉하고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적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론은 그 제단에 불을 담은 향로를 들고 가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보 기도의 사명인데, 영적으로 사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람들과 교회 사이에 우리가 서서 이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께 화목되도록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론에게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제사장의 직분이나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결하게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화하고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깨끗하게 치우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재헌당하는 그 거룩한 성회를 열게 되는데, 오랜만에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의 제단이 깨끗하게 정돈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왕과 관원들 뿐 아니라 백성들도 자원하는 자들이 이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오는데, 본래는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이 가져온 짐승에 각을 뜨고 이 가죽을 벗기는 일을 해야 하는데,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한 제사장의 숫자가 부족하여 레위인들 가운데 자기를 성결하게 준비한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이 하는 직분, 가죽을 벗기는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34절을 보면 이 레위인들이 가죽을 벗기는 일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제사장들보다 더 열심히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데 열심을 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직분이,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였더니 기회가 오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이번 코로나 비상사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며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이런 재앙 중에도 하나님 앞에 무관심한 사람들, 길가와 같은 심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도 옷을 차지하게 제비뽑던 그런 군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악한 인물들일지라도 재앙 가운데 환난 중에 하나님을 겸손히 찾으면 기도를 들으시고 기회를 다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재앙과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훈계를 하시는 것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재앙 중에 교회는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늘의 불이 임한 그 불을 담은 향로, 성령의 불이 임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재앙이 임했던 백성들 가운데로 찾아갔던 아론 제사장처럼 우리도 예배당에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이 코로나 비상사태로 각자 흩어져 있는 곳에서 우리 주변에 가깝게 연결되는, 가깝게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사랑과 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이 세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화목해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직분이 아니라 타이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재앙 중에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재앙과 환난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징계로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재앙 중에 우리 모두가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불,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백성 중에 향로를 들고 찾아간 아론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게 하옵소서.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스스로 성결하게 주 앞에 드려 주님 기회 주실 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비상사태 가운데도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참으로 다스리시는 참된 주관자가 되심을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재앙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재앙 가운데 우리와 우리 모두가, 세계 모든 교회가 주님 앞에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국이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재앙과 환난 중에 겸손히 찾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회를 다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번 비상사태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징계, 훈계의 손길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재앙 가운데 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불을,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불을 받은 기도로 하나님, 고통받는 영혼들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집중하여 저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복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온라인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다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 앞에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하나님 십일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선교헌금을 드리며 여러 가지 제목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돕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헌금을 드리며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주 앞에 예물을 바쳤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시되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에 자녀들의 삶에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여호와의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재앙과 환난 가운데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기를 소원하여 우리의 이 심령의 향로에도 하늘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원하며 고통당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 불을 담은 향로를 가지고 나아가 우리의 기도와 사랑과 섬김을 집중하여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며 제사장의 타이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주 앞에 드리기에 힘써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주님께 영광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